마치기도 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높고 귀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감히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의 걸음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미주 지역에 수양회를 인도하시는 이유한 목사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전도집회를 인도하는 서도성 목사님 그리고 신용철 목사님, 더욱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2장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2장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창세기 25장 보시겠습니다.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날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거기까지입니다. 다 하시는 대로 이호원 목사님께서는 지금 미주 수양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야곱의 생애라는 생애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좋지만은 이제 성경을 이제 배워가는 가운데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고 이삭을 통해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는 성령께서 타락된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보다가 야곱은 훨씬 더 육신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걸 통해서 이 타락된 죄인을 주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생애 속에서 벌어진 일들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삭 야곱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로 사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행하신 것과 동일한 원리와 방법으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장자가 되고 야곱은 차자가 됐다는 거 잘 아시죠? 배속에서부터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속에서부터 싸운 거예요. 먼저 나오려고.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 더 빨리 나오고 싶어서 발꿈치까지 잡았다고 되어 있죠. 좀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애가 애기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그냥 졸지에 차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장자는 축복이 있지만은 차자는 장자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날 때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낳고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낳습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세상에 나게 된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차자로 낳지만은 야곱에게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와 야곱이 장성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종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태어날 때부터 모습도 너무 달랐고
성격도 너무 달랐고 살아가는 방식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야곱은 이제 집안에 거하고 거하는 걸 좋아했고 에서는 바깥에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여기에 종용한 사람이라는 말 뜻은 조용한 사람이다, 온화한 사람이다, 평화로운 사람이다, 크게 두드러진 것이 없는 평범하고 수수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좀 와일드하게 생기고 남자답게 생기고 좀 두드러진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그 아들을, 장자를 특별히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하고 다투는 것도 싫어하고 좀 조용하고 좀 내성적이고 크게 두드러진 것도 없고 아주 평범하고 수수한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에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서, 조용한 사람으로서 집에 장막에 거하면서 시간이 많이 있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집안에 거했는데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바깥에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잡고 그리고 짐승을 추적하고 익숙한 사냥꾼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산을 헤매고 다녔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잡아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익숙하게 해달라면 많은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영혼 몸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금세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도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처음부터 영혼 몸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섯 가지 감각기관, 오감을 통해서 바깥 세계를 추구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하고 신령하고 완전한 것을 사모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바깥 세계를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를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뒹굴었고 동물들을 추적하고, 물론 이 동물들을 추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뒹굴었고 자연에 있는 많은 그 짐승들을 추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짐승들을 잡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것에 마음이 점점 더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는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 됐습니다. 사냥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 영혼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여기에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인 것처럼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에서와 같이 바깥 세계를 추구하고 외면 세계를 추구하고 물질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먹음직하고 부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쪽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많이 다녀서 세계 곳곳에 뭐가 있는지를 너무너무 세세하게 압니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막 텔레비전에서 훤해요. 아주 눈만 뜨면 텔레비전 보니까 뭐 그 내용이 아주 훤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막 그 속에 있는 거 아주 훤하죠. 어떤 사람은 막 축구 선수 이름을 몽땅 외웁니다. 근데 그것은 감독만 하면 되거든요. 일반 사람은 그것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어떤 애는 보면은 막
군사 무기를 연구해가지고 군사 무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건 군사 전문가가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볼 것이 많고 들을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바깥 것을 추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69편에 취한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보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 있을까요? 어딘가 취해 있는 겁니다. 가라주다는 돈에 취해 있었고 돈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대에 많은 유대 종교가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장도대리 유전, 잘못된 전통을 고집했기 때문에 참으로 볼 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현대인들이 특별히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많은 것에 너무나도 취해 있기 때문에 볼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두드러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하면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들어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고 반복 되새김질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 어머니에게 많은 얘기를 듣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된 겁니다. 반대로 에서는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면서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점점 커지게 됐던 거예요. 야곱은 묵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거들면서 신중하게 자기 인생을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야곱에게서 좋은 점이 바로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묵상하는데 성경 말씀 들은 것은 묵상이 잘 안 되는데 누가 내게 기쁨 나쁜 말을 하면은 그건 오래오래 묵상이 됩니다.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냥 들어 넘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가 홧김에 탁 얘기한 것은 그냥 바람처럼 흘러 넘겨야 됩니다. 또 속에 원래 마음은 또 안 그럴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이 이제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시간을 많이 가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장자 명분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큰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게 됐습니다. 내가 장자기만 했어도 축복을 받는 건데 그 간발의 차이로 차자가 됐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나로 하여금 장자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오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장자 명분은 시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팔 생각 안 합니다. 아무리 달라고 졸라대도 팔 리가 없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에서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불러놓고 이제 에서와 야곱을 교훈합니다. 둘 다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에서는 아버지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토끼가 뛰어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눈속에 눈이 어른어른입니다. 오늘은 어디 짐승 뭘 잡으러 갈까 그 생각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말씀 들으면서도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장자 명분이 팥죽 하나만큼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발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게 되어서도 절대 팔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항상 소중한 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이거 안 먹으면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 명분을 팔았습니다. 32절에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말로만 안 되고 맹세하라. 맹세했습니다.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죽만 달라 그랬는데 야곱은 얼마나 좋아요. 덤으로 그냥 떡까지 해가지고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 명분을 경홀히 여기며더라. 히브리서에 아주 이 에서를 망정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래 중에서 너무나도 비싼 거래를 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인생을 걸을 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다가 인생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다가 인생을 걸었어요. 어떤 사람은 전제에 인생을 걸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 인생을 걸고, 학문의 인생을 걸고, 어떤 사람은 요상한 본래 연구하는 데 인생을 거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항상 더 중요한 것이 있게 마련인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인생을 따져보고 재보고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하나님과 합당한 삶인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에서와 같이 잘못된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빛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대소늘이라고 갔습니다. 다시는 안 돌아왔어요. 아브라함 조카로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분리돼서 소돔 고모라 들어갔습니다. 이런 모든 잘못된 선택의 배후에는 사람은 영혼문이 몸이 있는데 바깥 세계를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너무 추구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그것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도가 바른 태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그 우리도 원래 이 물 위에 먹을 것이 많지 않냐 하면은 물 속에 다이빙해서 들어가서도 찾는다는 거 아시죠? 이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족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얕고 우리 신앙의 깊이가 너무 얕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깥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무한히 계속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무한하신 분인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인생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중요하게 얻어야 될 것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야곱은 신령한 걸 사모했고 신령한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타락된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참으로 알 때, 그리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자기가 죄인 된 것을 확실히 깨닫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 하신 일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영혼 속에 속죄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아무리 바빠도 종종이 자기 인생을 성찰하고 자기 신앙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 명분을 얻고 나중에 이삭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은 그 야곱에게 주어진 일이 뭘까요? 당장 주어진 것은 핍박이었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마자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창세기 28장 봅시다.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어머니하고 크게 지냈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서 집안을 잘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에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벼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야곱은 광야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당장 주어진 것은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베에서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자 하더니, 향하여 가더니 리브가에,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가족 식구들이 저 하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 가게 하는 겁니다.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집에 있을 때는 폭신폭신한 베개 베고 잠이 들었는데 이제는 베고 잘 게 없으니까 돌 베개 베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부모도 없지요. 혈을 단친 혼자 가장 고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야곱의 육신을 벗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사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이 광야 길에 들어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은 축복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그 다음에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정도 고통하다가 모세 인도로 이집트 나왔을 때 만세를 부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당장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일 지나서 광야 길이었습니다. 당장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가 주어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당장 주어진 것은 뭐였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주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 육신을 벗기기 위해서 영광의 합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이 있고 가장 쓸쓸하고 고독한 상황에 처하는 이런 과정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있는 기본 코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8장 3절입니다. 8장 2절입니다.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일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일부러 걷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스스로 원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걷게 하신 겁니다. 왜?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는 작업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육신적으로 괴롭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줄이게 하실 때 신령한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셨느냐, 이게 말한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보다 훨씬 더 귀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언제까지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사람에게는 죽지 않는 영혼이 있고 그리고 불멸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알 때까지, 그걸 깨달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 기대지 말고 환경 기대지도 말고 오로지 주님만 기대고 주님 말씀만 기대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틀림없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영광이 앞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시편 56편 보시겠습니다. 56편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다윗은 10년 이상을 도망다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일일이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억울한 일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흘린 눈물이기 때문에 그 눈물은 가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 아, 나는 내 인생은 이제 야곱의 길에 들어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야 될 겁니다.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3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고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으로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환난이 가져올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받는 인격을 만들어내고 연단받는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여자분이 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인내심이 없어요. 인내심이 생길 수 있도록 꼭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매에게는 고생을 좀 많이 하게 도와주시고 환난을 많이 겪게 해 주십시오. 아주 넉넉하게 환난 겪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 들어보니까 고생 많이 하게 하는 기도거든요. 기도 중간에 목사님 잠깐만요. 그런 기도 말고 인내만 생기게 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내가 생기려면 환난을 받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매님은 특별히 좀 환난 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여기 말한 게 맞습니다. 환난을 받아야만 그 속에서 인내가 형성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그 인내가 쌓이면 그것이 연단받는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주어질 때 그것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찾아봅시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것이 영역본에는 만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난다면 if로 안 되어 있고 when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날 때입니다. 자, 만난다면 가정부부로 되어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만날 때 그 말은 오기는 온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이 물질적인 시험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시험일 수도 있고 자식 문제, 집안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로든 간에 시험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원래부터 오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시험이 올 때 처신을 이렇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슬퍼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발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거기에서 인내가 쌓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주님 앞에 아주 바르고 온전하게 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창세기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 10절에, 11절입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도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조손에게 주리니 여기서요 야곱이 어머니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하늘이 열리고 그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었냐면은 가장 고독하게 돼서 홀로 아무도 없고 혈혈단신으로 돌베개를 베고 가장 쓸쓸한 광야에 있을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신령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잘될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코너에 완전히 몰려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사방이 완전히 막히고 인간의 도움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신령한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 구원받으신 분들도 보면은 아주 코너에 완전히 몰려서 가장 낮았을 때 구원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1장 보면 에스겔이 그발강 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대를 다 봤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보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밤보섬에서 유배되어서 가장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세계로 끌어올려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준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영원한 미래까지를 다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코너로 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고독하게 되는 것은 안 좋은 것일지 몰라도 신앙편에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아주 신령한 걸 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큰 담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면은 꿈에 본적 사닥 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아마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세상에서 제일 긴 사닥다리일 겁니다.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일 긴 사닥다리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사닥다리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51절입니다. 1장 5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자들이 누구 가르치는 겁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왜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사닥다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닥다리는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지붕에 어떤 이제 공사기 하다가
공의 지붕에 올라가 있으면은 사다리 갖다 놓고 주워오는 그런 경험 다 있죠. 있을 겁니다. 사다리는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 사다리는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너무 옵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히 걸어가시고 인간은 한없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존재가 한 분 계신데, 딱 한 분이 계신데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처럼 사다리는 이 타락된 죄인과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사다리입니다. 사다리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다리는 밟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밟고 예수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사다리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사다리 중에서 이제 삭은 것도 있고 썩은 것도 있죠. 그거 밟고 올라가다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 또 자기 공로라는 사다리도 떨어지게 되죠. 다른 모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종교를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설도 하나의 썩은 사다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유명할 만 그런 것이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에 사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야곱은 뜻이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간사한 죄인이, 이 타락된 죄인이 어떻게 그 무한히 걸어가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 자신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가 그에게 있는 것은 히브리 11장에 말한 대로 야곱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메시아를 믿는 믿음,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받은 것은, 사닥다리의 근거에 축복받은 것은 예수님의 공로의 근거에서 축복받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은 야곱처럼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사다리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함정에 빠질 수도 사다리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함정에 빠지고 공공에 빠져도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됐으면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해 한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원수와 원수 사이를 사다리 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15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16절 야곱이 잠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 사실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는 금달 것이 없어요. 금달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란까지 갈 때 어떻겠습니까? 콧노래를 부르면 갈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다.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걸 알으니까 이제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주시고 가장 고독한 것을 주시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도의 근거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공도 때문에 우리하고 항상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언제 아느냐? 사방이 완전히 막혔을 때,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더 실감나게 깨달아지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심차게 이제 하란으로 간 겁니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체질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입니다. 자, 야곱은 아주 간사한 것이 있고 강교한 것이 있고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을 훈련시켜야 되겠는데 훈련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하나님 미리 다 세마신 거 예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딱 붙인 거예요. 라반은 나중에 그 야곱의 장인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라반은 야곱보다가 훨씬 꽤가 높습니다. 뭐 단수로 말하면 아주 더 고단수인 거예요. 뭐 야곱이 1단이라면은 여기 저 라반은 한 5단 됩니다. 단수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 집에서 있으면서 할 때 고생을 아주 무척히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장인에게 당하는 거예요. 신혼 첫날 밤부터 당했다는 거 아시죠?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창세기 31장 40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야곱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1장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부칠 길도 없이 지내온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배나 번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야곱은 라반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하고 신혼 첫날 밤 잠을 자고 나니까 그 언니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장인이. 그래서 장인에게 폭소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 라헬을 받아들이고 또 7년을 더 봉사했기 때문에 그냥 졸지에 아내가 2명 된 것은 왜 2명 됐습니까? 야곱은 라헬만 원했습니다. 그런데 장인 때문에 떠맡겨가지고 레아까지 그냥 떠맡게 되고
졸지에 14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6년간 더 봉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품가서를 10편이나 번역하셨으니 야곱이 아주 골탕을 많이 먹었습니다. 자, 야곱은 꾀가 많았지만은 라반은 더 단수가 높았습니다. 이런 라반 밑에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장소, 이 라반의 집이라는 이 장소가 우연이냐? 자, 야곱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고작 훈련받는 곳이 초라한 라반 집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여기를 훈련장으로 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왕궁에 있는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아서 뭐 했습니까? 아주 거창한 걸 시킨 것이 아니라 양치는 일을 그 너무 평범한 사람이 하는 양치는 일을 시켜서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은 그것이 모세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양치는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과격한 사람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양같이 아주 온순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모세는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보고 쳐 죽여버리잖아요. 혈기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양하고 지내면서 아주 온화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아주 특별한 곳만 훈련장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있는 그 위치가 훈련의 장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듬어가는 장인 거예요. 야곱은 이 라반 집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장인이니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아랫사람이면 그냥 부릴 수도 있지만 윗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겁니다. 또 자식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둘이다가 또 첩까지 둘이 붙고 그 네 명에다가 또 자식이 열두 명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해서 꼭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해 보이지만은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이 훈련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 20년 동안 처가살이 20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자기가 많이 깎여져 나가고 그리고 아주 육신적이고 아주 냄새나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 많은 것들이 그 속에서 다듬어져 갔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있는 위치는 어떤 위치든 간에 내 훈련의 장이고 인격 형성의 장이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반복적인 일을 통해서 그것을 꾸준히 행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40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부치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야곱은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해서 아주 성실하게 근실하게 행했습니다. 그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함으로써 그 사람은 점점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갔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간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시간은 일주일에서 아주 적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중에서 교회에 드리는 시간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하루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6일은 뭐예요? 필요 없는 시간이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일상의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시간이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 상이 있느냐?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생활이 상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속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잠언 18장 찾아봅시다. 잠언 18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집안을 망하게 하는 자의 형제니라. 18장 9절에 말한 대로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사업에 자기 주어진 일에 아주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 보셨어요?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해 사는 사람 봤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보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 같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다 자기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도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말씀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하면서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생활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을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처가살이 20년 내지만 거기에서 정말 땀을 흘리고 아주 성실하게 근실하게 처자식을 키워가면서 이제 처자식을 키웠단 말이 안 되죠. 자식을 키워가면서 처를 키웠을 키울 리는 없죠. 예. 앞에서 말하면 가끔 한 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20년 동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 야곱하고 라반 집에서 20년 지난 이후에 야곱하고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엄청 발전한 야곱이 된 겁니다. 시편 37편 봅시다. 시편 37편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증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밥을 세끼 먹듯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려다. 그리고 장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인생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가 어떤 좋은 돌이 하나 있는데 조각하려 그러면은 여러 종류의 조각가가 있으면은 제일 잘하는 조각가에 맡기면은 가장 탁월한 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나를 만드신 주님보다가 내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반 집에 집어넣고 아주 고단수인 사람 밑에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나중에 빛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직장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가정 환경 속에 있어야 되는지, 왜 이런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배후에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월이 지나가야만 깨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20년 생활을 통해서 이제 훈련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훈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라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라반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야곱은 아직까지도 뺏겨지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누굴 준비해 놨습니까? 에서를 딱 준비해 놨잖아요. 에서하고 부딪히도록 만든 겁니다. 야곱은 생각할 때 자기가 장자명분 빼앗고 축복까지 빼앗았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분에 차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반드시 에서하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런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한두 명이 아니라 400명이 오는데 야곱은 소수인데 400명이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꼼짝없이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기 전에 7절에 봅시다. 어떻게 생깁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죠. 그리고 얼른 하나님께 기도부터 한 것이 아니죠. 그래도 자기 수단 방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말씀이 또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순서인 거예요. 문제에 부딪히니까 이제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먼저 그 계상부터 먼저 돌아가죠. 하나님 약속 생각하는 것은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약속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9절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으므나 내가 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곱이 아직까지 하나님부터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죠. 참 많이 바뀌긴 바뀌었지만은 아직까지 자기의 수단 방법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아직까지 벗겨질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에는 심리 답답하게 생각하고 머리를 쓰고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선물을 한 번에 보내는 것보다가 여러 번 보내는 게 좋으니까 때로 나눠가지고 이제 여러 번 나눠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선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거 아니에요? 이제 마음을 많이 누워드리고 이제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처자식들을 다 이제 강으로 다 시내를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도 에서를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32절을 봅시다. 23절을 봅시다. 32장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창세기 28장에서도 홀로 남았었죠. 여기에서도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홀로 남아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왜 완전 코너에 물어서 홀로 있게 만들었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남긴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왜 홀로 남았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에서를 만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원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축복받기 전까지는 만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시내를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남은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혼자 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모습이 그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현도뼈를 치매 야곱의 현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미골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교류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강한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싸워서 못 이기게 해서요? 간단히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기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뭘 이기지 못하냐 하면은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육신이 아주 끈질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무너뜨린 거예요. 야곱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괴로워 이겼다는 것은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정말 끈질긴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본받을 것 중에 하나는 야곱은 아주 끈질기고 아주 인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장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서하고 씨름했습니다. 씨름해서 기어코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야곱이 이긴 거예요. 라반하고 20년 동안 싸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해서 라반하고 싸워서도 이긴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아내 자식들을 몽땅 일컬고 자기가 수고한 모든 재산을 다 일컬고 나왔잖아요. 야곱은 사람하고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야곱이 진 것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쪽으로 이긴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12장. 12장 3절입니다. 1267페이지입니다. 12장 6절.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여기서요.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쪽으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진 것이 자기라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이기는 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기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항복하는 것이 항복하고 자기가 무너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사실은요.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간사한 사람입니다. 얍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은 20년 훈련을 받고 또 야복강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강을 통해서 야곱은 신앙이 아주 성숙하고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파라오왕 앞에서 파라오왕까지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축복을 받는 쪽으로 이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에서를 만나지만은 겁날 것이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이 들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하란까지 가는 길이 겁나지 않았던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원수라도 화목해 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3장 9절에 봅시다. 33장 9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창세기 33장 9절 에서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다음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기 에서도 족하다고 하고 야곱도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족한 것이 다르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바깥 세계를 추구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거의 나라를 세우다시피 하고 이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고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는 족하다고 했습니다. 족한데 족한 내용이 달라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그리고 너 선물 내가 봤을 때 별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족하다. 족한데 족한 이유가 바깥 세계를 추구함으로써 성공해서 족한 족한 것이고 야곱의 족한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야곱은 내면 세계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두 사람이 만족해하지만 만족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신앙에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거보다 더 족한 것이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그는 물질적인 축복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더 좋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족하지만 이 족한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에서는 장자 명분을 팔아먹고도 족한 것 봐봐요. 정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1867년까지는 알래스카가 소련 땅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저 얼음지대에 쓸 것도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720만 달러 주고 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미국 땅이 됐는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후에 3억 달러짜리 금광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이 알래스카 얼음 밑이 완전히 보물창고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금만 보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정신없는 사람은 에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편 17편 봅시다. 시편 17편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17편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에 만족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이 세상에서 저희 분깃 몫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돈 많이 벌어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를 잘 낳고 잘 키우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남은 재산을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 덜 고생시키는 것으로서 성공했다, 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의로운 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는 바깥 세계를 추구한 것으로 만족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추구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만족하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야곱은 다른 것은 양보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양보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존 뉴턴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만족의 법칙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예,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하나 얻으려면 거기다가 몰입을 하고 정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다 드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령한 걸 얻기 위해서는 야곱같이 끈질긴 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도 손해볼 수 있고 다 손해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손해보면은 잘못된 거리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단련을 받고 주님께서 또 단련이 끝나면은 또 더 큰 다른 단련으로 이끄셨습니다. 야곱의 인생 코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보세요. 광야로 내모실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돌베고 잠을 잘 때 너가 하란까지 가는 길이 그냥 우연히 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라반 집을 떠나게 될 때도 창세기 31장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라반 집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라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오래 살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애굽으로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내려가라. 창세기 46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게 됐습니다. 야곱의 모든 고선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적당한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준보가 흉교하리로다. 야곱이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라반 집을 떠날까 말까 하는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 내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물론 야곱의 생애 속에서 죄도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두 번 속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생애 속에서 두 번 크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라반에게 한 번 쏟고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열한 번째 요셉을 10명 형들이 이집트에 팔아먹고 난 이후에 요셉이 죽었다고 보고해서 십몇 년 동안 야곱이 폭소갔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징계로 자기도 아들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는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야곱은 죄인의 모습이지만은 구원받고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많은 고난 겪었지만은 인생의 노후에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보내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야곱의 생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을 받은 생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받은 생애입니다. 우리 야곱은 기어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기는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말한 대로 나는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말씀하기를 야곱은 텐트에 살았다고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왜 텐트에 거했냐 하면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기른 생이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만 보도록 합시다. 야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봅시다. 그 인생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48장 15절입니다.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말씀에서요 야곱이 얘기했습니다. 그 요셉이 축복하면서 말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여기 야곱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지금 아주 노년에, 인생 말년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길러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너무나도 작은 자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길러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사야 9장 6절을 알게 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 받고 나면 우리를 위한 이름인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은 원래부터 기묘자, 원더풀, 예수님은 원래부터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가장 놀라운 분인데, 예수님은 놀라운 분으로 계셨지만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기묘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놀라움으로 꽉 차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원래부터 모사고 원래부터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사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지혜 없을 때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원래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려움을 겪어갈 때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위기를 이기게 만드시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구원받을 때 평강 주셨고 생활 속에서도 평강 주시고 나중에 영원한 평강의 세계로 이끄실 분인 거예요. 야곱은 얘기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결론적으로 잘한 것은 딱 하나인 겁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중한 사람이고, 그래서 바깥 세계보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것에 훨씬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다가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투자하고 드렸는데 그것이 실상 인생 성기를 잘한 겁니다. 우리가 까다 잘못하면은 바깥 세계를 추구하다가 바깥의 일도 해야 되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문제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 세계 속에 사이에 살기 때문에 바깥 세계도 살지만은 신령한 세계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계만 전부가 아니라 배후에 천사들이 있고 마귀들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물질계 눈에 보이는 이 지구는 신령한 세계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여기에다가 마음을 너무 많이 들여서 우리의 시간과 정적과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가장 신령한 것을 손해본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안배를 잘해서
시간을 어디에다 더 투자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설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우선권을 주님에게 두고 주님에다가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설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위에 서게 되면 그걸 확실히 알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좋은 편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보는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것은 손에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성격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는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땅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습니다.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어디에 드려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날에 야곱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도 야곱과 유사한 과정을 겪도록 만드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전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의 작은 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